네, 여러분,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희 지금 건축법 일정하고 있죠? 어디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항상 건축법 하면서 제가 이거 그린다고 했었어요. 지금 앞에 보시면, 전에 같으면 칠판을 그렸을 건데, 일단 보시다. 건축법은 총몇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구성 몇개 되어 있죠? 네, 현재 법상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줄이 삐딱삐딱하게 그려지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굳이 기억해야 될 거는 7장에서 8장 정도. 보칙, 별칙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요. 일단 8장도 굉장히 간단하게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총칙, 2장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서. 자, 1장은 총칙, 2장은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3장은 유지와 관리, 4장은 대지와 도로, 5장은 구조 및 재료, 용도 지역, 6장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의 건축물, 7장이 건축 설비, 8장이 특별 건축 구역.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큰 틀에서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법조항을 실무에 나가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는 좀 알겠죠?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던 실무도 나가던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그쵸? 총칙, 그 다음에 5장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이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총칙은 여기 우리 1의 이 용어의 정의가 나와서 중요하다. 기본 중에 기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된다. 상대적으로 5장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건축가로서 알아야 될 부분이 매우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돼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설비 부분이 규칙에, 무슨 무슨 규칙이 있었죠? 건축 설비와 관련된 규칙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항수가 산업기사형으로는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1장, 8장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 정도? 아마 요 정도 될 거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칙이 총 4개의 장, 이렇게 4개로 다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용어의 정의다라고 했고,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이것 여러분 책 목차 지금 봐야 됩니다.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에서 1의 이 용어의 정리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었고요. 이 중에 제가 특별히 꼭 기억해야 될거 용도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과제는 검사를 할 거예요. 대면 수업하는 시간에 하거나 만약에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든 검사를 하는 방법을 만들 거고요. 사실은 대지, 건축물, 용도, 건축 설비, 지하층, 거실, 주요 구조부 요거 중요합니다. 지하층 기억하라는 게 있었죠. H가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뭐보다 더 커야 된다. 요때 요 크게 들어가는 증거는 층고다. 거실은 거하는 실이다.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요. 주요 구조부 중에 기억해야 되는 거는 기초다. 왜? 구조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화재에 대한 흙에 묻혀 있어서 안전한 거기 때문에 법에서는 기초가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마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기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자, 1의 2의 8, 용어의 정의에 건축 및 결합 건축이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혹시라도 2020년 건축법규가 아닌 책을 보면 이 내용이 없을 겁니다. 요게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어서 기존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규가 매번 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 같이 좀 볼까요? 책몇 페이지에 있는지 여러분 찾았나요? 책몇 페이지? 저도 지금 교재를 펴고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용도에 대한 내용을 쭉 숙제를 했었을 거고요. 거실 다음에 주요 구조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 및 결합 건축의 책 페이지.
20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하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서 같이 읽으세요. 졸린다고? 교수님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자,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요거하고 밑에 이어지면 다시 건축법 시행령은 항상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8A는 좀 이따 하고 요거 먼저 볼까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책은 페이지 21페이지로 넘어갔네요. 21페이지 보시면 신축이란 자, 신축은 원래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냥 새로 짓는 거? 네, 그거 맞아요. 근데 이 법조항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렇게 하나요? 가로 어떻게 해요? 일단 법조항 읽을 때는 가로 빼고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가로 안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을 말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다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거 다 빼고 을 말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가로 안을 봅시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대지를 포함한다. 요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가로에는 뭐예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문구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지만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중축은 우리 보통 중축은 늘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문구를 보시고 뭐를 늘리는 건지 보시고 그 다음에 개축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안을 보는 거예요. 결국,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축. 이전. 일단 이 법조항 내용을 읽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걸 토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향후 법제처 같은 데 법조항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법규 목적 있었죠? 광해의 목적 중에 구체적으로만 우리는 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건축에 대해서 건축은 다섯 개로 크게 나눈다.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의 행위를 건축이라고 말한다. 아마 여러분은 건축이란 용어에 대해서 되게 광범위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건축과 건축하는 사람, 집을 뭐 세우는 건축, 이런데,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 1에 8, 2에 8에 나와 있는 건축은 건축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네요. 제가 그림으로. 건축의 의미가 뭐냐? 보통 우리 건축이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건축과다. 건축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이다. 다 건축이란 용어로 쓰잖아요. 건축과 건축사. 이렇게. 그런데 앞서 잠깐 말했듯이 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건물을 짓는 행위. 조금 어렵네요. 건물을 축조하는 의미. 건물을 만드는, 짓는 행위, 행동.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좋게 제가 그림으로 자꾸 풀어서 보이는데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죠?
이전. 건축은 신축, 증축, 재축, 개축, 그리고 이전이라고 한다. 여기 나왔었죠.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이전. 법 내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림으로 기본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세한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랬죠. 법 조항 읽을 때도 마찬가지. 신축은, 네, 뭐, 새로 짓는다. 맞아요. 중축은 넓히거나 높여 짓는다. 개축이나 재축은 일단은 다시 짓는다. 이전은 옮겨 짓는다. 이해했나요? 그리고 뒤에 저희 책에 또 나와 있고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하고 있지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 신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신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 봤나요? 신축이란 아까 읽었잖아요. 이게 법 조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의 내용을 조금 그림으로 풀어봤어요. 신축이란 가로 다 빼놓고는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요 말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공지요. 비어있는데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 이때 기존 대지, 건축물 철거,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로 안에 보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부속 건축물만 있는 거에 주된 건축물을 추가로 하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 신축에 해당한다. 요 앞에 이제 재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재축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던 부분이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가 좀 한자 익숙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것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갑의 대지, 을의 대지, 그냥 뭐 A의 대지, B의 대지, 뭐 홍길동의 대지, 갑돌이의 대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 대지에서 요렇게 쫙 건축물이 없는 갑의 대지로 을의 대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C로 옮겨버리는 거, 이것도 이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축에 해당됩니다. 요거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 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간단하게 신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생각하는 증축. 우리 증축을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했어? 넓혀서 짓거나, 이건 수평의 개념이죠. 수평적으로 넓혀서 짓거나 아니면 높여서 짓거나, 이건 수직. 수직 방향으로 높여 짓고 수평 방향으로 넓혀 짓거나 이두 개가 모두 증축이에요. 다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수평이죠. 층수, 높이, 수직이죠. 이거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갑, 을,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앞에 잠깐 다시 볼까요? 저희가 여기서 개축하고 재축은 공통적으로 다시 짓는다는 거를 의미한다. 일단 요거는 굉장히 건축을 쉽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걸 지금 세세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쳐 짓는 것두 가지가 뭐냐면 개축하고 재축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느낌에서 고쳐 짓는다라는 건 알지만 중요한 거는 동일 범위, 동일 규모. 요게 중요해요. 이걸 벗어나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축으로 될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 범위, 동일 규모로 고쳐 짓는 두 가지 중에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 재자. 요새 우리 호우 때문에 재난도 많이 있었고, 뭐, 그렇죠? 그런 재난으로 무너져서 고쳐요 하는 거는 재축이에요. 재난. 개축은 제가 고치고 싶어서 고쳐요. 웃는 거네. 이거는 개축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의 규모와 동일한 범위.
단, 여기도 기존 건축물 종전의 규모와 같은 범위, 똑같은 이야기예요. 단, 재축은 재로 멸실된 거, 개축은 자의로 철거한 거. 라는 이야기죠. 됐나요? 자, 개축, 재축에 대한 내용을 여기 법에 있는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개축이란 읽었나요?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거 다 빼서 읽어 한번 읽어봅시다.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앞에 그림에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요 안을 보면 일단 이렇게 봅시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요 가로 빼고 중세 시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요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펜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제가 자꾸 여러분 헷갈려 혼돈되는 것 같으니까 요 일부를 설명하는 게 일부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세 개,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요거 그냥 기억만 하세요. 다 이해할 필요 없고 뒤에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개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재축은 아까 말했죠.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되는 경우에 그 대지를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종전규모 이하로 할 것, 나가 밑으로 내야 되네요. 그래서 동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해서 이것도 종전규모, 이것도 종전규모 벗어났을 경우에는 건축조례에 적합할 것.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종전규모라는 거죠. 이거는 예외적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또 적합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적어져 있는 내용이네요. 자, 개축과 재축 같은 건 의미는 고쳐 짓는다는 거, 그리고 동일 규모, 동일 범위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 세세 항목은 다시 뒤에서 시험 문제를 보거나 다른 용어랑 비교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다시 이 그림 생각나죠?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다섯 가지 행위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뭐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냥 옮긴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 그랬죠? 건축물의 뭐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요거 중요합니다. 같은 대지요, 같은 대지. 아까 신축 그림에서 보시면 요런 거를 다른 대지로 가버린 게 있었어요. 갑대지, 을대지 있으면 이게 갑의 땅, 을의 땅인데 얘를 그냥 을의 땅으로 쫙 옮기는 거. 이거 이전 했네요? 아니요. 새로 지은 겁니다. 신축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 요 같은 대지에 내에서 주요 구조부 아까 뭐 있었잖아요. 우리 구조적으로 한거다뭐 지붕틀, 보도 큰 보, 기둥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같은 땅에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여기까지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앞에서 결합 건축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2020년 새로 생긴 새로 책에 들어간 내용으로 결합 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이미지만 그냥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A 땅이 있고 B 땅이 있습니다. A 땅에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어. B 땅에는 좀 낮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땅이 용적률이 너무 올라가게 되거나 B땅은 좀 낮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 건축 행위가 안 되죠. 근데 결합저축은 이거를 두 개의 땅이나 땅이지만 이거를 하나로 봐서 요 통합이라고 생각하고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안 지어질 것 같은 거지만 결합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요거는 하나의 땅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적합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지을 수 있다. 요런 행위를 2020년 법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요 세세한 사항은 아직 법에서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1회 2회 9 대수선. 대수선은 요 내용을 보시면 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 등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수선의 범위, 요 앞에 법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받아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우리 책에도 있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로도 있는데 책에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 여기서 줄그으면서 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별표치는 것들은 여러분도 줄을 그으면서 봐야 돼요. 내력벽, 기둥, 보. 지금 뭐 보고 있죠? 저희가 대수선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내력벽은 30제곱미터. 기둥은 3개 이상. 보는 3개 이상. 지붕틀, 등사해체하거나 3개 이상. 방화벽, 방화구역 또는 뭐 이거를 수선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어떻게 하는 것. 요건 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법 내용을 적은 거예요. 다가구 주택에서는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일 때는 세대 간 경계벽.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경계벽이요. 세대 간 경계벽이 바뀔 경우, 지금 이거 다뭐 하는 거죠? 이거 대수선의 범위라는 거예요. 아,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 숫자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법적 내용이 있다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가 또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 여기까지 일단 읽고 요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건축 설명할 때 이거는 뭐다? 건물을 짓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수선이나 대수선이나 이것도 다 건물을 어떻게 하는 짓거나 고치거나 하는 행위에 관련돼 있어서 수선한다, 오투수선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고치는 건데 이게 제일 작은 규모예요. 요것보다 조금 더 많이 고치면 대수선, 큰 수선이라 그래서 대수선이고요.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아까 나왔죠. 동일 규모, 동일 범위 안에서 옮기는 거. 수선보다 조금 더 고치는 거 대수선, 대수선보다 조금 더 고치는 건 개축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건축이라는 행위에 집어넣고 법적 적용을 받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에 세세한 숫자는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법조항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 조문을 좀 익숙하게 하고 제가 이렇게 본 거고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개념. 수선보다 대수선이 더 크고 대수선보다 개축이라는 개념이 더 큰데 여기서부터는 건물을 짓는 행위, 건축 범위 안에 들어가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법에 대해. 암기하기 좋게 대수선 주요 내용 중에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하고 제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내력벽도 30제곱미터, 외벽 마감도 3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정도를 고친다, 고치는 범위가 요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이거는 대수선이다. 기둥도 3개.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각각이에요. 보도 3개. 지붕틀도 3개. 각각 요만큼씩
고치면 얘는 대수선이어서 건축에 해당하는 재축이 아니에요. 방화벽, 계단, 이런 계단, 주택 경계벽을 고친다. 그러면 수선, 대수선, 계축 중에 여기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고치는 것보다는 크지만 계축보다는 작다. 이게 각각 하나씩. 각각 하나씩. 자, 그 뒤에 보시면 대수선과 계축을 또 구분해야 돼요. 수선보다 크고 대수선이 범위가 계축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대수선하고 계축을 구별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각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력복도 있고, 기둥도 있고, 보도 있고, 지붕틀도 있어요. 요네 가지를 있는데, 내가 집이 고쳐야 돼. 고쳐야 되는데, 기둥만 두개 고쳤어요. 그러면 요거는 수선에 해당돼요. 이때는 법에 적용받는 게 굉장히 없어요. 법 적용을 할때 건축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런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적고요. 거의 없다고 보고. B 같은 경우에는 내력벽 기둥은 놔뒀는데 보를 3개 이상 고쳤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수선에 해당돼요. 고치는 행위 개수는 1개지만 요 1개가 앞에서 말한 3개가 넘었기 때문에 3개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대수선에 해당이 되고 법 조항을 받을 때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이런 법을 지키세요 하는 항목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C가 내력벽 조금 고치고 30안 돼요? 기둥 고치고 보 고치고 지붕들 조금 고쳤는데 얘는 행위 개소가 하나 둘셋넷 해서 총네 개소잖아요. 3개 이상의 곳을 고쳤기 때문에 얘는 계축이어서 법조항을 다음 중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런 법의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할때 건축해야 되는 거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 부분 좀 중요하기도 하고 문제 이제 조금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문제 많이 좀 나오는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도 여기다 마킹, 책에다 마킹 하시는 거 잊지 말고 해주세요. 자, 1A의 10, 건축물로 넘어갑니다. 이건 조금 쉬운 거죠. 건축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